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여행이나 휴가, 나들이를 함께 갈 사람, 어떤 친구가 제일 좋을까요? 프랑스의 어느 유명한 작가에 따르면 뭔가를 보고 멋지다, 대단하다를 밝게 외치는 요즘 말로 텐션이 좋은 친구가 최고랍니다. 뭘 해도 시큰둥 감흥이 없는 사람 말고 작은 재미에도 깨르르 박수를 치고 동그랗게 눈을 반짝반짝, 이런 친구가 옆에 있는 행복한 한때를 상상하면서 이 장마 꿋꿋하게 이겨보자고요. 하이난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또 최근엔 또 한일 톱10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커버한 인기곡인데, 나성의 가면으로 유명한 새샘 트리오의 권성희 씨 원곡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뭔가 낭만적인 여름 휴가 느낌이 제대로 나는 것 같은데, 아, 언제 여행을 이렇게 떠나볼 수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실제로 이런 여행을 못 가도 뭔가 상상만 해도 즐겁잖아요. 오늘 오후에 그리고 또 밤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힘내서
이 장마를 함께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비구름이 와도 다 지나고 나면 밝은 여름날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힘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2169님께서 손틀어 출석합니다. 대전은 햇빛이 쨍쨍하네요. 더위 조심하세요. 아, 대전은 그래도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더우실 것 같으니까 제가 또 선물로 아이스 커피 이렇게 보내드릴 테고요. 82255님께서 오늘 제 생일이에요. 손트라에서 축하 메시지 들으면 생일 세상을 다 가진 기쁜 하루가 될것 같아요. 우리 8225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제가 다른 건못 해드리지만 잘 즐기시라고 떡케이크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외에도 오늘 생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모든 분들 생일 축하드립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뭐 점심시간에 밥도둑이다 뭐이 말에 딱 맞게 여러분들께 이 장마를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게 할수 있는 그런 힘 오늘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난 문자, 사는 얘기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샵 8001번이고, 정보 이용료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 오늘도 유튜브 화면 열렸으니까, 여러분, 트로트 라디오도, 많이 찾아주시고, 구독, 그리고 또 메시지, 댓글 많이 써주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예쁜 엽서전을 개최합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엽서와 손편지 기다리고 있어요. 규격과 형식은 자유! 쓰고 싶은 곳에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마음껏 펼쳐주세요. 예쁜 엽서전 엽서와 손편지는 7월 19일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지 받습니다. 보내실 곳은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담당자 앞. 다시 한번,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담당자 앞. 우편 번호는 03925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소를 놓쳤다 하시면 뭐 이제 여기저기 검색하시면 여기 상암에 있는 빌딩 주소 나오니까 보내셔서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담당자 앞으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예쁜 엽서전에 당선된 분들께는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특별상으로 저 DJ 손태진이 답장도 써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BC 손트라 예쁜 엽서전 오늘 한통 붙이시죠? 696 하나님께서 때는 고등학교 여름방학 친구와 다락방에서 공부는 제쳐두고 이치현의 집시 여인을 들으며 우리는 집시처럼 살아보자 자유를 추구하자 하면서 방랑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황미경 지금은 간호사가 된 내 친구 보고 싶다. 아 이럴 때 이 황미경님도 듣고 계시면 참 좋을 텐데 아 전에 저희 콘서트에 그냥 어떤 분이 오셨다가 오래된 친구를 뭐 서로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다르긴 했지만 콘서트장에서 만나서 사실 오랜만에 재회를 한 적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 696 하나님 저를 통해서 또 황미경님 지금 간호사가 된 황미경님 찾습니다. 네 만약에 나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699님께서도 여름이면 우리 엄마가 더 보고 싶어요. 이 더운 날 우리 엄마는 저를 낳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이용주의 꽃분이 꼭 엄마 노래 같아서 눈물 납니다. 아 그러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약간 늘 눈물 버튼인데 네 오늘 꽃분이를 제가 어떻게든 신청곡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3196님께서 고3 때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데 1층에서 창문을 열고 친구 3명이 순서대로 창문을 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화단에 착지하는 순간 그들은 멈춰! 학생 주임쌤이 소리치는데 마침 장맛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저희 셋은 쏜살같이 교문을 탈출했죠. 결국 다음날 학생실로 불려가 반성문 쓰고 부모님 사인 받아왔어요. 장마철이면 생각나는 40년 전 추억입니다. 다 약간 한 번씩 일탈을 꿈꾸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걸리든 안 걸리든 지금 만약에 그 학생 그 주임 선생님 만나도 되게 재밌는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서 네. 아, 그렇다고 뭐 꼭 이러시라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장맛비가 뭔가 잠시 숨을 고르는 그런 여름날인 것 같은데 잠깐씩 불어오는 습한 바람에 혹시 뭐 그때 그 추억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지금 얼른 손트라에 보내주세요. 여름이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여름이었다. 청춘물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인데요. 우리 손트라 가족들은 여름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여름하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그리고 추억이 담긴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에겐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그 김 가물가물한 기억 떠올리라고 제가 김 세트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무리였나요? 그래도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잠깐 피식하신 분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용기 내봅니다. 문자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제가 방금 그 9699님께서 엄마가 생각난다고 하셨던 곡 제가 한번 보내드릴까 합니다. 이용주의 꽃분이 보내드릴게요. 시절 학창 시절 좋아했던 꽃분이 꽃보다 고왔던 꽃분이 하얀 얼굴 긴 생머리 백만 불꽃초대 옛사랑이 미미한 그림자 청춘아 어디로 갔느냐 세워라 내 청춘 돌려줘 나이야 그대로 멈춰라 세워라 내 청춘 돌려줘 꽃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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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꽃분이 어디 첫사랑 꽃구나 꽃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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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꽃분이 보고 싶다 예쁜 꽃구나 꽃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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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꽃분이 어디 첫사랑 꽃구나 보고 싶다.
꽃분이 이용주의 노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름이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그 사람이 생각난 김에 김 세트 제가 보내드립니다. 이것도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김 세트 하니까 지금 유튜브에는 김태진이어서 김세트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뭐 얼마 전에 어떤 퀴즈에서 어떤 분께서 지금 트로트 라디오 진행하는 DJ의 이름은 이러면서 김태진 이러면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중에 사과 문자도 보내주셨다는데 이게 당황해서 그랬다고. 자 2부에서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얼른 알려주세요. 샵 8001번.